악마의 선플로 이야기. 눈물과 감동의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김성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챕터 2. 가슴으로 다가오는 플로 아이들의 아픔과 눈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악마의 섬 뿔로. 뿔로는 마닐라 남부지역인 라스피냐스시에 위치한 빈민지역입니다. 현재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사는 이곳은 심각한 가난과 불결한 위생, 음주와 폭력, 그리고 상습적인 마약 복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뿔로의 주민들 대부분은 필리핀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비사야스 지방의 섬 등에서 직업과 먹을 것을 찾아 마닐라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닐라는 그들이 이주해 오기 훨씬 이전부터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인하여 직업의 기회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넘쳐나는 홈리스 가정과 구걸하는 거리의 아이들, 그리고 범죄와 폭력에 신음하는 가난한 빈민들로 인하여 지방 이주민들에겐 이미 희망의 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주한 이들은 뿔로처럼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마약과 폭력, 그리고 질병과 가난에 물든 절망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하천에선 오염된 물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고 비가 10분 이상만 와도 그 더러운 하천물이 넘쳐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썩은 판잣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곳. 이것이 바로 광활한 빈민지역 뿔로의 처참한 생활 환경입니다. 또한 뿔로는 하수구도 없고 화장실도 별로 없어서 용변을 직접 배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뿔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악마의 섬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사는 뿔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절망의 섬이며 마치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악마의 섬은 절망과 고통에 신음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뿔로의 주민들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표현을 제 마음속에 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Heavenly Island, 즉 천국의 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뿔로는 뿔로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악마의 섬이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그 절망의 땅이 천국의 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